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 조성을 지시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돈봉투 사건 피의자로 어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윤관석 의원.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씨 등과 공모해 돈봉투 6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공범으로 적시된 송 전 대표 관여 여부와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의 조사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윤 의원은 조사 후 SNS에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돈봉투 자금 출처와 수수자 상당 부분을 특정한 상태입니다.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줄소환이 예고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강 씨를 소환 조사하고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지역 상황실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 씨도 포렌식 참관에 불렀습니다. 박 씨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되고 있어 송 전 대표를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